오우, 야, 맞추기 어렵다. 건스미스 시뮬레이터. 뭐, 다른 시뮬레이터 게임이랑 또 비슷하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게 되는 거죠. 수리공이 되는 거야. 총들을 수리하는 거. 총을 다루는 것은 실용적인 기술입니다. 이를 한번 해보려면은 총기 제작 서비스에서 세 건의 계약들을 체결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내가 관리를 한 다음에 총을 트럭에 싣고 사격장에 가가지고 테스트를 해라. 일단 요거부터 해보자. 피스메이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제가 고칠 시간이 없었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럽다. 그러면 분해해서 약간 닦아줄 그런 게 있네. 그거 뭐라 그러지? 뭐라 그랬었지? 총기 수입, 총기 수입. 잠깐만. 지금 이거 된 건가? 나오면 되는 거야? 계약으로 이동. AK의 부가 장치. 장거리용 부가 장치를 추가하고 근거리를 조합하는 만큼 짧은 거리용으로다가 근사한 부가 장치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일단 세 개를 수락해야 되는데 일단 수락을 받아놓자. 오케이, 다 받아놓고 왔네. 피스메이커, 내가 처음에 받았던 거 이거부터 해보자. 와우, 이거 완전 그거네. 서부시대 그거네. 서부시대 총이네. 필요한 작업 수리 현장에 가져가기. 요거부터 합시다. 여기다 먼저 하고 조립? 부품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몰라가지고. 어우, 좀 어렵겠는데? 총기를 분해하기. 잠깐만. 이렇게 많은데? 제거하려면 왼쪽을 길게. 이렇게 해서 분해하고. 와우. 양옆으로 분해하고, 요거를 떼고, 이것도 나사도 빼주고. 잠깐만, 이거. 화면을 이렇게 돌리네. 여기서 좀더 돌릴 순 없나? 이렇게 해서, 나사 풀어주고. 이것도 빼주는데, 아래를 못 보네. 방아쇠. 요거부터 분해하자. 총열. 돌려서 빼는 거네. 와, 이거, 씨, 재조립 어떻게 하냐, 이거. 씨, 요거 안쪽 분해하는 게좀 힘들겠다. 실제로도. 여기까지 분해하고. 와, 이거는 뭐가 이렇게 트리거가 많아? 이제 분해는 다된것 같은데, 녹이 쓸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 것 같은데? 힌트. 아, 조립 튜토리얼. 알았어. 실린더, 막 이런 것도 있네. 잠깐만. 아, 이것도 떼야 되는구나. 잠깐만. 아니, 뭔가 다 분해한 것 같은데, 더 붙어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더 붙어 있는 게 있나? 야, 복잡하다. 이걸 어떻게 만들 생각을 했을까? 그치, 이런 게 있어. 이런 스프링 같은 거 있어야지. 요거 이제 또 와자자자 해줘야 되잖아. 와랄랄라. 그거 해줘야 되잖아. 이제 진짜 끝인 것 같은데? 다 분해한데?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하고 이거 칠하고 싶은데 이거 이거 못하나? 분해를 아 잠깐만 베이스 핀 부품 그리핀 부품 아직 뭔가 좀 남은 것 같은데 어 있다 아 클릭하면 또 이렇게 넘어오는구나 그리고 베이스 핀 이것도 숨겨져 있어가지고 안 보이네 됐어 이렇게 분해를 하고 나면은 자동으로 옮겨지네 이렇게 오염됨, 파손됨 이렇게 있네 좋음 요런 것들은 냅둬도 되고 천으로 세척? 그냥 나가면 되나? 어 세척부터 해보자 세척 재밌을 것 같아 뭐지? 잉? 이렇게 닦아주는 거야 그냥? 잠깐만 아 이렇게 내가 또 돌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반짝반짝하게 요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된 거 아니야? 오! 끝이 아니야. 잠깐만. 이건 뭐지? 아, 이게 그거네. 잠깐만. 게이지가 지금 내 커서에 나오고 있네. 얼마나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커서에 나오고 있어. 근데 나는 다 닦은 것 같은데. 거의 다 맞춘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됐다, 됐다. 이것도 닦아주고 어우 더러워 나 가끔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막 분해가지고 닦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 은근히 보면은 시간이 잘 가더라고 그런 거 약간 재밌게 보고 있어 가끔씩 봐 가끔씩 오케이 청소 끝 근데 닦는 거 보면은 되게 신기해 뭔가 막 그 모래 같은 거 발사해서 닦기도 하고 요거 여기 와가지고 잠깐만 부속풍 여길 가는 건가? 어우 피스메이커용 백스트립 하나랑 베이스핀 베이스핀 부품이니까 이거 필요한 건가? 핀이 아니라? 배출장치, 튜브, 로드 마지막으로 방화쇠 방화쇠는 뭐 방화... 잠깐만 딱 보면 나올 줄 알았는데 잠깐만 방화쇠가 어디냐? 이게 방화쇠 아니야? 방아쇠가 어딨지? 어, 잠깐만 어 잠깐만 방아쇠 어떻게 생겼냐? 어 방아쇠는 안 팔고 있는데? 잠깐만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거 아니야 방아쇠 모두 아 방아쇠가 따로 있네 이쪽에 와가지고 피스메이커용 해머 방아쇠 여깄다 아니 왜 여기 와서 사야 돼? 베이스핀 부품 백스트립 그리고 튜브 로드 방아쇠 오케이 이렇게 사면은 패키지가 오고 이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교체 이렇게 교체 하나하나 다 해줘야 돼? 수작업 조금 빡세네 이렇게 하고 뭐야 이거 뭐지?
아, 이렇게 이것도 닦아줘야 돼? 이거는 약간 광택 내는 그건가 봐. 광택 내는 거. 됐어. 오일 바르기. 됐어. 나갔고. 뭐야. 아, 전체적으로 다 해줘야 되나? 베이스핀 부품. 이걸 안 했구나. 조금 해가지고, 진짜. 아. 야, 이거 또, 이거 조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조립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천천히 하면 돼, 근데. 분해는 조립의 역순. 조립은 분해의 역순. 삽입? 이거 근데 약간 화면이 살짝 보기가 힘들다. 왜 자꾸 뒤로 밀리냐? 가까이 당기고 싶은데. 삽입? 나사를 조여야 할때 약간 뒤로 가. 요걸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삽입? 삽입? 방아쇠. 삽입? 이게 생각보다 늦게 들어가네. 요거. 삽입? 일단은 총몸부터 하자. 총몸 하면은 절반 하는 거야. 삽입? 또 스프링 채워놓고 오호호. 근데 이거 지금 보니까 뭔가 총열이 이렇게 올바르지가 않네. 요거가 총열이 아니라 이거 뭐라 그러냐? 배출 장치구나 이게. 보통 이거 딱 총열 밑에 붙어 있잖아.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디자인인가 이것도? 깐지나네 살짝. 배출 장치. 이제 옛날 총들은 여기 누르면서 탄피 이렇게 배출하거든요. 하나하나씩. 그건 것 같아. 배출 장치가. 됐다. 요거 이제 테스트해야 돼, 근데. 이거 한번 테스트해볼까? 하고, 운전. 잠깐만. 모든 작업을 종료한 다음에 총을 장전합니다. 케이스 풀기. 아. 다른 총들을 다 이제 해봐야 되니까, 이것들을 다 하기 전까지는 그 총기 테스트를 할 수가 없다. AK 한번 해보자. 하이, AK47. 고객이 원함. 쿼드레일, 모듈레일. 총기를 분해하기. 야, 이거, 근데 진짜 시뮬레이션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거 진짜 좋아하겠다. 그냥 이거 다 분해하겠는데? 다 분해해야 되겠어. 어렵다. 뺄거다 빼. 탄창도 빼.
화면 조정하는 게 살짝 어려워. 약간 뭔가 이렇게 클릭하고 나면은 요거에 끌려가. 그리고 나서 내가 알아서 조정해야 돼. 내가 이렇게 맞춰놔도 요거에 끌려가. 이게 분해를 또 약간 다 분해시켜야 되네. 이런 거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부분 부분만 이렇게 뭔가 분해해가지고 빠르게 하고 싶었는데. 사격장치를 봐. 이거 빼고, 손잡이 구성 요소. 다 분해를 하게 돼. 좋았어. 격침 빼고 추출 장치. 추출 장치? 뭐에 쓰는 걸까? 어우 씨. 총몸, 방아쇠, 커버, 사이드 마운트, 복좌용 수철. 와 진짜 많다. 개머리판. 뭐 그래도 막다 분해하진 않았네. 살짝만 분해했네. 그래 이 정도가 어디야? 어지러운 부품들을 헝겊으로 청소하십시오. 청소를 좀 해야 되는구나. 청소하는 거 재밌어. 자작, 자작, 어우, 총몸은 살짝 좀 뭔가 넓네. 확실히 그거랑 달라. 됐어. 반짝이는 거 봐. 우리 집방 청소도 이렇게 빠르게 됐으면 좋겠다. 청소하는 거 너무 귀찮아. 요건 뭐야? 가스 피스톤. 이제 총쏠 때마다 이게 막 왔다 갔다 막 슉슉 막 무슨 그 자동차도 약간 뭐 터지고 나면은 왔다 갔다 그러잖아.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인가? 배럴. 배럴은 뭐 다 닦은 거 아니야? 다 닦은 거 아니야? 다 닦은 거 아니야? 뭐가 남았어? 아, 진짜 조그맣다. 해머 레버. 이거 너무 땡겨져가지고 약간 좀 보기 힘든데? 살짝 뒤로. 그러니까 이렇게 끌려가. 내 카메라가 이렇게 끌려가. 그점 빼고는 다 좋은 것 같아. 나중에 사격 테스트 하는 것도 되게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너무 좀 기대된다. 막상 근데 또 갔는데 실망만 하게 되는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떠나다. 벌써 9개 다 했네. 부속품 상점 6배 사고. 잠깐만, 나 돈이 있나? 돈이 있네. 수직 손잡이. 와, 6배 수직. 수직은 되게 싸네. 레이저. 약간 이런 광학 장비들이 되게 비싸. 레이저. 그냥 레이저 사면 되지. 스코프랑 반사격 막 이런 것도 되게 비쌀 거야. 200달러면 실제로 얼마지? 잠깐만. 1달러가 1000원이니까 1000원, 만원, 10만원, 20만원? 사이드 마운트랑 사이드 라이어. 소총. 잠깐만. 아. 잠깐만. 사이드 마운트랑 사이드 레일 어떻게 하지?
그거잖아. 여기 이렇게 뭔가 찾아가면 되네. 그럼 여기 있다는 건데? 한글로 검색하면 나오려나? 그러네, 나오네. 마운트랑 레이. 사이드 마운트. 둘다 있지? 요거랑 가치를 안 찾았네. 잠깐만. 아까 내가 부품 안산거 맞지? 6배만 있네, 지금. 6배만 있고, 잠깐만. 수직이 있는 거 같은데? 일단 이거 해보자. 나, 그러면은 나 6배 2개 산 거야? 아니겠지?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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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닦고. 이것도 닦고, 이것도 닦고, 이것도 닦고. 따란. 조립이라니. 들어가. 이거는 왜 빨간색인가 했네. 점점 이제 총의 모양새를 하고 있어. 야, 근데 뭐가 이렇게 부품이. 근데 그나마 AK가 약간, 그, 좀, 부품이 쉽다 그러지 않았나? 난 그런 속설을 좀 들은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 끼워넣고 레일이랑 막 이런 것들은 다 제대로 돼 있는 건가? 손잡이 좋았어. 커버. 어우, AK 같아. 아, 여기 있네. 위에 있네. 내가 샀던 것들. 아래 거 먼저 껴주고, 위에 거 껴주고. 카메라가 너무 끌려간다. 이거는 뭐야? 꽂을 때? 아, 총신 청소할 때 쓰는 거? 아, 여기서 이제 빼가지고 총신 여기 쓱쓱 비벼주는 막 그런 거네. 됐어. 마무리 작업이 뭐야? 와, 도색도 있어? 잠깐만, 도색. 아름답게 도색하세요. 그냥 내가 맘대로 해도 되나? 총에 스티커도 붙일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는 무슨 페인팅이야? 눈 아픈데? 이거 왠지 그거 같다. 피부과 가면 이런 게 있거든요? 프리쉘인가? 극혐인데? 잠깐만. 렉이 걸려. 색상 같은 것도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빨간색으로다가. 어우씨. 다 너무 형광스러워가지고, 좀 극혐이다. 잠깐만. 네, 이렇게 단색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럼 약간 컬러 파츠. 비비탄처럼 보이게. 비비탄 이런 거는 컬러 파츠 국룰이잖아. 잠깐만. 주황색이지 않았나? 주황색으로 가자. 근데 왜 이렇게 밝아? 너무 밝아가지고 지금 풍화는 뭐야? 잠깐만. 도색 푸는 건 어떻게 하지? 도색 푸는 건 못하나? 금속성은 뭐야? 금속성은 뭐야? 뭐지? 여기서 만약에 금속성이 만땅이 되면은 그러면은 그냥 색이 진해져. 그게 전부야. 그래서 어우 컬러 파츠. 나 근데 이거 도색 좀 이거 끊고 싶은데 잠깐만. 도색 제거가 있네. 패턴을 도색. 으흠. 그냥 기본이 이쁜데? 기본이 이쁜데 이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금속성. 나쁘진 않다. 뭐야. 총기 부속품들을 변경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다는 거구나. 해서 장착하고 뭔가 쪼여야 되는 거 없어? 쪼여야 되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장착. 장착. 그니까 내가 이거 두 개 샀어. 저 비싼 건데. 총이 이쁘다. 총 시험하기. 놀이쇠를 후퇴해서 해머를 고정하세요. 이것 때문에.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는구나. 자동으로 맞춘 다음에 방아쇠를 당기세요. 자동이 뭐야? 프로토. 지금 이게 프로토네. 반자동. 이게 반자동. 세미오토. 뭐가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뭐 말하는 거지? 야, 이거 보인다. 디테일 봐. 원래 그 총기 같은 거 확인할 때 뭐, 세이프티. 오케이. 일 끝내고 총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구나. AK-47. 넣어놓고, 마지막. 이것까지 말고 총기 테스트 한번 해보자. 샷건. 상남자의 총. 장착됨. 고객이 원함. 긴 나무. 나무 부품으로 바꾸길 원하는구나. 완전히 분해하기.
이런 볼트 좀 극혐인데. 이런 볼트 좀 극혐이야. 일단 뭐 완전히 분해하기가 지금 퀘스트에 있으니까 다 분해해보자. 와, 샷건이. 오우씨, 뭐가 이렇게 부품이 많아? 확실히 AK가 좀 더 낫긴 하다. 부품은 복잡한데? 안에서 뭐 하나 떼고. 샷건 안에 뭐가 있어? 이건 뭐야? 뭔지 한번 봐볼까? 이렇게 또 되면은 이걸 알려주니까는 그것도 좋은 것 같아. 탄약통 스톱.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탄약 넣고 저기서 이제 스톱한다. 이거는 뭐야? 엘리베이터 조립체. 엘리베이터가 있네. 저건 약간 그거 같아. 그 약간 총알 같은 거 넣고 나면은 그거 정렬해주는 그런 것 같아. 가늠쇠. 아니 아니, 다른 거 보고 싶은데. 뺐고, 이것도 제거하고. 시어가 뭐야? 분해 완료. 필요 없음은 뭐야? 분실, 팔뚝 대부품, 나무 스톱. 아, 바꿀 거니까 필요 없음이 떴구나. 바꿀 거라서. 뭐야? 일부 부품들은 제거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꾹 눌러서 폐기해야 되네.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아, 목재 부품은 또 내가 만드는 거야? 미친. 마커를 집기. 어? 아, 이렇게 내가 그리는 거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 야, 총 만드는 게 진짜 쉽지가 않다. 톱을 킨다. 자동이라서 편하네. 긁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뒤에도. 점점 모양이 나오고 있어. 모양이 나오고 있어. 뭐야, 이거 동그란 거, 이거 뭐야, 디테일. 됐어. 이제 뒤에. 해치웠나? 팔뚝대. 와, 야, 이거 갖다 대기만 해도 이렇게. 편하다, 편해. 이거 가운데 구멍도 뚫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사포? 사포도 필요하지. 착착착착. 이 사포질이 진짜 극혐이야. 저 뭐 요걸로 딱 이렇게 긁는 거는 잘 모르겠는데 저것도 극혐일 것 같긴 한데 사포질 진짜 미칩니다. 이거 팔뚝이 남아나질 않아. 나무 스톡 팔뚝 대부품 나가서 뭐야 이거? 마감제? 아, 니스 같은 거 체려주잖아 원래. 어? 안에 구멍 뚫었네? 니스 같은 것도 약간 냄새가 중독돼. 휘발성 있는 것 같아, 확실히. 어, 이건 좀 걸린다.
넓이가 넓어가지고 조금 걸리네. 레몬 이거 뭐야? 레몬. 다 했어. 부품에 오일 바르기. 아, 이거구나. 한번 긁어주고. 됐어. 이제 조립하면 되겠네. 오. 뭔가 나무 같은 느낌보다는 잘 만든 그런 플라스틱 느낌? 뭔가 칠할 거 다 칠하다 보니까는 뭔가 나무 느낌이 안 드는데? 저런 스프링이 달리면은 반동이 좀 삭, 줄어드나? 이 놀이새가 문제야, 이게. 여기에 부품이 너무 많이 들어가. 나는 미국 가서 막 이런 건 하지 말아야겠다. 너무 복잡해. 이 총기 부품 뭐가 꽂히는지 막 이런 거 외울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는 쉬운 게 아니다. 쉬운 게 아니야. 진짜 모든 일이 그렇듯이 쉬운 일이 없다. 이거 왜 안 꽂아지지? 뭘 먼저 해야 돼? 이거 먼저 꽂아야 되나? 어, 천천히 이제 꽂으면 되겠네. 엘리베이터. 아, 탄약통 스톱. 나사 조여주고, 나사 조여주고. 쉬운 일이 없다, 쉬운 일이 없어. 날먹할 만한 일이 아니야. 됐어. 가늠새 어딨어? 조그만한 게. 끝. 이제 총 쏠 수 있다. 사격장으로 간다. 오. 기계색 조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약은 뭐 무한이네? 뭐야, 이건 차고. 아, 이거는 그거다. 원반. 원반이다, 원반. 이렇게 해서 조준해서 발사. 이거는 근데 관음자가 없어? 관음자가 없어? 왜? 아, 요런 거구나. 원매그 챌린지. 리무브 잇 해서 아! 아. 오우 야, 맞추기 어렵다. 장전은 거 개극혐. 옛날 총은 이래. 총알 하나씩 떼면서 하나씩 넣고. 아, 계속 이렇게 하는 거네. 어, 근데 이거 사격장 진짜 느낌 좋다. 사격장 느낌 개좋다. 오우야, 이번에 점수 좋아. 이번에 점수 좋아. 근데 10점 맞추기가 진짜 어렵네. 그만두려면 어떻게 하지? 장전한데 한 세월이야. 사격 종료. 이걸 눌러야 되고. 오, 레이저가 있어. 오호호.
이것도 이제 지금 스코프가 살짝씩 움직이는데 내가 이거 조정해주고 있어. 이게 300m, 이게 100m. 하면은 단발로. 단발로 하고. 아, 숨 참기도 있네. 오. 오, 10점. 장전. 이것도 한번 해보자. 테스트. 잠깐만. 테스트할래, 테스트. 테스트 어떻게 하지? 아, 여기서 고른 다음에 해야 되나? 60초, 명사수. 하나의 목표물을 가능한 빠르고 정확하게 사격해주세요. 이걸로 해보자, 이번엔. 어, 너무 재밌는데, 이거? 총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거 되게 괜찮겠다. 자기가 막, 맛깔나게 커스텀 해가지고 할 수도 있잖아. 무작위로 나타나는 목표물을 향해 사격하는 세 번의 라운드를 진행합니다. 세 번? 장전, 잠깐만, 장전이, 아, 한 발밖에 안 쓰네? 잠깐만, 300m. 너 멀어. 아, 너무 위쪽이야. 재장전! 100m로 가자. 아니, 한 거의 300m쯤 돼 보였는데? 어? 아, 이번에는 좀 떨어졌네? 200m. 오케이. 마지막 거는 살짝 좀잘 맞긴 했는데, 어렵다. 재밌는데? 근데 진짜 200m, 300m 하니까는 안 보인다. 이거 실제 사람이면 어떻게 맞춰야 되는 거야? 이번에도 이걸로 해볼까? 가보자고. 해쳤나? 아, 여기 또 있네. 근데 이거 조준경 달려있어가지고 10점짜리가 좀 많이 맞긴 했다. 잘 맞긴 했어. 나 요거는 여기까지. 작동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거 원반 던지기 이것도 한번 해봐야지. 원반 쏘는 거 맞지. 스키트 사격이구나, 이게. 어허. 한 위치에서 멀리 가는 원반을 쏘십시오. 이건 또 샷건 같은 걸로 해야지. 나 옛날부터 이거 해보고 싶었어. 이걸 또 여기서 해보네. G키. 어. 잠깐만. 장전! 아, 맞다. 아, 맞다. 어려운데? 잘안 맞네? 해가지고 조준 안 하는 게더잘 맞는다.
야, 어렵네, 이거. 그래, 여기까지 하자. 재밌었다. 아, 잠깐만, 근데 내가 여기서 안 해본 게 있지 않나? 안 해본 거 없나? 자유사격. 60초 안에 많은, 뭐, 이런 것들은 뭐. 근데 레이저는 진짜 장거리전에서는 필요가 없는 것 같아. 안 보여. 좀 여기서도 안 보이나? 여기 떠있긴 하네. 떠있긴 한데. 이렇게 멀리 가니까는, 아, 조금만 멀리 가도 안 보이네. 아무튼 재밌었다. 플로그도 여기까지 왔네.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무튼 재밌었고요. 총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괜찮은 것 같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